이번 삼성이 직접 Z4 시리즈와 워치5에 대한 공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공식 영상에서는 8월 10일에 열리는 삼성 언팩 행사 초대 영상인데요. 이러한 영상을 통해 Z플립4는 각지고 평평한 디자인으로 최근 트렌드인 아이폰과 갤럭시 S22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니 트레일러에 묘사된 측면 영상을 보시면 놀라운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까지 있었던 접혀있는 틈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식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플립3와 비슷한 틈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 나와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제까지 틈이 사라진다는 유출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번 Z4 시리즈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힌지 개선이긴 합니다. Z3 시리즈에서 두 개로 구성됐던 힌지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힌지 프레임 크기도 확 줄었고요. 무게도 17g 정도로 가벼워질 예정입니다. 심지어 디스플레이 주름이 정말 평평해진 것을 여러 유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들을 봤을 때 역대급인 Z4 시리즈와 워치5 짧게 정리해 볼 텐데요. 저희 유출 정리 영상에서 저희 정확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유출 사진이 어떤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색상부터 살펴보자면요. Z폴드4는 베이지, 블랙, 그레이로 총 3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폴드가 아재 감성을 버리고 산뜻한 베이지 컬러를 채택했네요. Z플립4는 라이트 블루, 라이트 바이올렛, 크림, 블랙 총 4가지 컬러로 예상 중입니다. 이 중 라이트 바이올렛은 삼성 언팩 공식 초대 영상에서 공개되었죠. 여전히 플립의 컬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디스플레이의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립4는 커버 디스플레이만 0.2인치 더 커지는데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모를 정도이고요. 폴드4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같지만 비율이 조금 변경됩니다. 접었을 때 너무 길어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기존 폴드보다는 편의성이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입니다. 플립4에서는 25W 고속 충전이 도입되고 전작보다 12% 향상된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지만 폴드4는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유지합니다. 물론 AP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발열이며 전력 소비 효율이 좋아져 실사용 시간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폴드4의 카메라가 전작 대비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메인 화면 카메라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향상된 1000만 화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로 적용되고요. 후면 카메라도 4배 이상 향상되어 최대 5000만 화소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죠. 플립4의 경우에는 화소수의 변화는 없지만 언팩 초대 영상에서 카툭 튀된 모습을 봤을 때 더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센서로 후보정 성능은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eSIM 기능이 탑재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eSIM 기능이 생기면 스마트폰 한 대로 2개의 유심과 2개의 번호를 쓰는 듀얼 SIM이 가능해지죠. 마지막으로 가격은 정말 놀랄만한데요. 드디어 소시민도 써볼 만한 가격대에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폴드4는 $1,600로 전작보다 $199 저렴해지고 플립4는 $999로 전작의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5는 일반과 프로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와이파이와 LTE 모델로 나뉘고요. 일반 모델은 40mm와 45mm로 출시되고 프로 모델은 45mm 단일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 실버, 블루, 그래파이트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오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 모델은 그레이 티타늄, 블랙 티타늄 두 가지 색상으로 예상되고요. 디자인은 워치4의 클래식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 모델에 있던 뮬리 베젤링이 싹 빠진다는 점이에요. 글쎄요, 이 선택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는 실제로 써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갤럭시 워치4를 쓰면서 가장 개선을 원했던 부분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이번에 역대 최고 수준인 572mAh로 전작인 362mAh에 비해 60%나 향상됐다고 하죠. 게다가 기존 5W 충전에서 10W 충전으로 충전 속도까지 향상됐습니다. 다만 기능의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은 체온 측정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쉬워요. 그래도 UI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성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각적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체적으로 더 세련되졌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특히 프로 라인에서 물리 베젤링이 빠짐에 따라 기능이 보강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일반 모델의 블루투스 모델은 34만원, 프로 모델의 가격은 57만원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플립4, 폴드4 빠르게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혹여나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 아정당이었습니다. 안녕!